근로자가 있는 거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디오북으로 들어서 그런지 이런 약간의 유치함과 어떤 정석에 가까운 이야기 전개 방식 이런 게 어쩌면 이 책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노랑감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매트 헤이그라는 분이 쓰셨고요. 노진선 씨가 옮겼고 인플레인셜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2020년 작품입니다. 윌라로 듣게 된세 번째 책입니다. 요 전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책을 들었습니다만 그거는 다음번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순서가 좀 바뀌어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두 번째로 찍게 됐습니다. 이 책을 듣기 직전에 저는 공교롭게도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찾아서라고 하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입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 책은 제가 이 책에 대한 리뷰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이 용어 자체가 일단 뭐 감이 잘안 오기도 하고 내용도 자체도 좀 어려워서 좀 되게 헤매고 허우적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해한 양자역학은 전자 단위의 세상은 있는 그대로 관찰되지 않고 관찰이라는 행위가 개입하는 순간 상태가 정해진다는 그 희한한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나마 거기에서 끝났으면 좀 혼란이 오더라도 좀 참했을 텐데 여기에 다중우주라는 개념까지 더해지고 관찰이라는 행위가 더해지는 순간 사실은 또 다른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매 순간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준의 우주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가 뭐 어쩌란 얘기야? 상상을 할수 없는 수준까지 너무 넓잖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렸었는데 하필이면 이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가 이 다중우주를 소재로 한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다중우주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내용을 주인공은 이제 이름이 노라입니다. 주인공 노라는 어려서 되게 다재다능한데 반면에 되게 소심하고 겁이 많은 소녀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영 실력은 올림픽 출전을 기대할 정도의 유망주였지만 결국 이제 수영을 포기했고 오빠와 함께 3인조 밴드를 결성해서 뭐 어깨너머로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이제 작곡까지 할 정도까지 실력이 있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반대로 결국엔 이제 음악을 포기하고 정작 그 애인하고는 결혼을 앞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헤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냥저냥 나이를 먹으면 30대 중반이 된 되게 우울하게 아무것도 이런 것 없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그런 여자가 어느 날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랑 고양이마저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죠. 다량의 항우울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뭔지 모르고 어딘지 모를 곳에서 눈을 떠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12시 00분 00초 딱 정확하게 자정인 시간에 눈을 뜨는데 앞에 뭔지 모를 건물이 보이고 들어갔더니 도서관이더라. 근데 그게 그녀만을 위해서 자정에만 열리는 심야의 도서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선택에 따라서 매 순간마다 분기된 다중우주 속에서 또 다른 그녀의 삶들을 이제 기록한 책들을 보게 되고 그 책들을 꺼내서 볼 때마다 그 삶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뭐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해서 사는 삶,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수영선수로서의 지금 삶, 네, 명성을 얻은 록밴드로서의 삶, 북극 빙하 전문가로서의 삶, 이런 삶들을 이제 쭉 겪게 돼요. 그 모든 삶에서 매번 실망을 하면서 계속 그 심야의 도서관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도 있었어요. 정말 이제 안착하고 싶은 그런 삶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야의 도서관 돌아오고 말거든요. 그 모든 삶을 경험을 한 노라가 결국에는 자신이 놓아버린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걸로 제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자신이 자살을 선택하기 직전으로 돌아갔으니 하나도 변한 게 없죠. 무수히 많은 삶을 경험한 그 노라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인해서 그의 삶도 변하고 달라 보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 책의 줄거리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우주가 분기되는 원인이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선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죠. 노라는 무수히 많은 또 다른 자신의 삶을 경험한 뒤에 원래 살았던 불만투성이의 그 삶, 스스로 포기했던 그 삶, 그 세상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이 선택한 세상에서 또 다른 변화를 꿈꾼다라는 얘기인 셈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로널드 비 토비아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험에 대한 플롯을 읽은 내용이 얼핏 기억이 나는데, 그 모험의 플롯은 주인공이 온갖 개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라고 해요.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주인공의 내면이 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장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고생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도 나는데, 이 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 모험의 플롯, 그 다음에 드라마의 구조를 정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고 남아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이 또 다른 삶이라고 하는 온갖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다시 자신이 포기했던 그 삶을 선택한다,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엉망이 된그 삶을 다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거든요. 딱그 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요. 사실 이제 이 책은 결말이 충분히 예측이 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이렇게 표현하기 좀 뭐합니다만 살짝 유치한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랬는데 글로다가 읽는 거는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디오북으로 들어서 그런지 이런 약간의 유치함과 어떤 정석에 가까운 이야기의 전개 방식 이런 게 어쩌면 이 책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당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온갖 다양한 삶을 경험을 하면서 주인공은 성장을 하고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책이 주는 교훈은 되게 단순하고 명료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사는 삶을 사랑하자. 지금 내가 있기까지 영향을 미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자. 마지막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라는 것 같습니다. 이 책, Midnight Library. 오디오북으로 들어서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성우들이 감정을 실어서 대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감이 나서 글로 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던 그래서 운전하는 시간이 나름 기다려졌던 그런 책입니다. 매트 헤이그가 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윌라 오디오북으로 들은 이야기에 대한 영상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감사비였습니다.